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거치용 자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치용 자석은 보통 원통형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면에는 접착 테이프가 추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내부에는 강력한 자력을 발휘하는 연구자석이 특수하게 내장돼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보통 거치용 자석은 이렇게 보조 철판과 한 세트예요. 38mm 큰 대형 보조 철판과 23mm 작은 소형 보조 철판 두 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거나 고정하시려는 상대물에 맞춰서 적합한 철판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거치형 자석 역시 일반형, 강력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고정하시려는 물체가 조금 무게가 있다, 크다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강력형, 아니면 일반 소형 물체를 고정하시려는 경우에는 일반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보조 철판과 거치형 자석 뒷면에는 모두 접착 테이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 쉽게 떼어서 부착해 주시면 되시고요. 고정이 필요한 장소에는 거치용 자석을 부착해 주시고 고정하시려는 물체에는 보조 철판을 붙이거나 넣어 주셔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보통 거치용 자석은 휴대전화, 열쇠, 리모컨 등 소형 물체를 고정하는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패드 같은 거를 두 개 정도 부착해서 고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고정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쉽게 탈부착도 하실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유용한 활용이 가능한 거치형 자석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